미대를 가나, 예,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저 장학사님께서 인증사진 찍어주셨어요. 예. 여기 특히 이렇게 진화가 됐어요. 그게 이제 태어나. 그랬더니 미대를 가려는 아이가 저한테 추천서를 요구했어요. 근데 저는 뭐 워낙 이 아이가 영어 수행을 미술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3월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는 수업 자료입니다. 요걸 나눠주면서 여러분들도 수행평가를 여러분의 특기에 맞게 하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특성하고 간다고 할 때 얼마든지 추천서 써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선생님 의견은 단 한 줄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팩트일 뿐이에요. 누가 팩트를 채웠어요? 여러분이 채운 겁니다. 선생님은 맨 마지막 한 문장만 쓰면 돼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학생의 창의력 시작.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미술학과가 되어서 미술학 축하합니다. 이렇게까지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온갖 애들이 표현하는 과제로 이제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바로 이겁니다.